12월 11일 새벽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잠언 2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관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사우스 노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러 열어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의제 교회 이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혜자라고 다시 한번 잠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때 오늘 세상의 처세술과 같은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높은 관리가 음식을 제공할 때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눈과 악한 생각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다.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이 그에게 뭡니까?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죠. 미련한 자에게 뭐합니다? 지혜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미련한 자는 미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 말이 참 말이 닿아요.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듣는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선산이죠. 빼앗지 말고 고아들의 같은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여러분들 때리지 말라고 또한 뭡니까? 그들에게 식당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훈계를 굉장히 자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훈계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우리가 이땅 속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불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생각은 계속 우리에게 불의를 생각을 하게 해주게 되고 자극적이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으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자만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말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과 함께입니다. 혹시 이사하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든 일을 시키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어갈게 뭘까요? 지혜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삶의 처세술 같은 이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지혜도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합당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주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의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활갈등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아버지 윤수일 목사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